지방선거에서 그 의정부 시민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앞으로 이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에서 이제 좀 더 선명한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그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행부는 이제 국민의힘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여기 시도의원들은 또 시민들 위한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인사청문회법을 그 조례를 이렇게 좀 만들겠다. 여기에 그래서 의정부 시 산학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증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중심, 의정부 중심 도시가 되려면 좀 더 많은 행정들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OU나 그 협약이나 이런 체결에 있어서 이렇게 관련된 조례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의정부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로 뭐 시민소통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이런 큰 한 세 가지 정도는 우선 들어가서 그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겠다고 이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이번에 후보로 나와서 정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해서 당선인으로 8박 9만 4번 유일하게 받고 당선된 강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강선영 후보님과 같은 지역구인 나선거구 정진호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비례대표로 입성해 4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했고요. 이번에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밀동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의정부시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밀락동, 용현동, 구산동이 송산동 지역구에 이제 이번에 경기도의원으로 그래서 당선인으로 된 오소표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2동 호원 12동에서 재선에 당선된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김영진입니다. 네, 한 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강암동 신동구기동이었는데 이번에 자금동이 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시민 중심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곡 1, 2동 장암동 자금동 선거구에서 소선으로 당선된 김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이루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원을 하게 되면 정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상지역의 이대옥입니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입성한 제 위치는 시민의 대변자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상과 김민철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민원을 잘 해결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성구 성산1동에 당선된 조세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선출 놓고 지금 정가하고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사람들로. 그거는 최장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재선이고 연장자잖아요. 근데 그 의장 선 그 여론이 좀 있거든요. 최장희 시원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하지만 지난 4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판단으로 저를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13명 의원 아우러서 소통을 하고 같이 함께 시민들을 위한 오롯이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 인사청문회법 발의 우리 의원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른들끼리는 뭐 발목 잡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아닙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른에서 이제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목 잡기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 가면서 만약에 그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보면서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 쭉 지나오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시민들한테 좀 더 투명해지고 시 행정을 좀 많이 그 공개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우리 의정부 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역할, 그런 민주당의 선명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